지금 여러분들은 접목국화를 보고 계십니다.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 접목 명품 국화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10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외목대 하나에 그 선단에 여러 꽃이 다른 색의 품종을 접목을 했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국화는 그래도 꽤 전문가이고요. 국화가 1장 하루의 길이가 11시간 미만일 때 5주에서 약 8주 사이에 꽃이 피는데 지금 여기에 접목을 한 것들은 5.5주에 대부분 피는 그런 품종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꽃이 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의 목대에 했지만 분재나 작품 전시에 내보내실 석부작, 목부작에도 이런 형태로 선단 접목을 해보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수없이 국화 전시회에도 참석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이런 접목 국화는 본 적이 없었고요. 7, 8년 전인지 근 10여 년 전인지 이런 형태로 접목을 해서 졸업 논문에 도움을 준 적은 있었습니다. 이번 접목에는요, 여기 보시듯이 접목 부위가 이렇게 제각각 보이는데요. 악으로 광분해 접목 테이프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요거보다 좋은 게 뭐냐면, 요 접목 테이프로 하지 않고 그 박과류 접목할 때 쓰는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핀으로 깎이접이나 쪼개접, 짜개접이라고도 해요. 그런 형태로 해서 물려만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접목을 해보실 분들은 그런 핀들을 구해가지고 물려만 놔도 접목이 잘 되니까요. 네, 지금 보신 화분이 제일 접목을 많이 했습니다. 품종 색상이 한 13, 4종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화분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요 작은 화분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얀색인데도 꽃이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형형색색의 국화꽃이 피었고요. 그다음에 참 여기 보시면 이 목대가 지금 꽃의 목대가 길어요. 이것도 아주 원활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의 접목을 해서 계속 적심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늦게 했을 경우에도 B9이라고 하는 식물 외화제를 뿌려주면 이 신장하는 게딱 멈추면서 그 다박다박의 그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여기 가운데도 또한 주가 있고요. 여기도 다른 색상의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 다른 쪽에는 조금 전 화분에는 없었네요.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도 아주 재미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꼭 국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품종에도, 다른 수종에도 응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과나무의 산당화 접목이라든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고요. 또 무과나무의 뭡니까? 지금 가물가물한데. 네, 겨우 기억을 해냈습니다. 무과의 산사나무, 산사나무 접목을 해도 아주 꽃이 예쁩니다. 예쁜 산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화 접목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수종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 국화들은 저 접목 당시에 늦게 삽목을 했던 국화들이고요. 접목도 아주 쉽지만 이렇게 삽목도 열흘이면은 뿌리가 내린답니다. 그리고 흙도요. 흙도 그냥 일반 흙에 해도 발근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국화가 있거나 주변에 국화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삽수를 잘라다가 이렇게 삽목을 하면은 아주 쉽게 또 다른 새로운 개체를 얻으시니까요. 네, 오늘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네,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그런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